미국이 쿼드 참여 나라들과 코로나 백신 협력을 논의 중입니다. 쿼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협의체로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했습니다. 한국이 협력 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식약처가 해외 12개국 제외 공간에 러시아 백신에 대한 정보 수집을 요청했습니다. 러시아 백신 도입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청와대는 백신 부족에 대비한 예비 차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주한 벨기에 대사가 SNS 입장문을 통해 옷가게 직원들을 폭행한 아내를 대신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리 사과에 비난 댓글이 이어지는 등 공분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축구선수 기성용 부자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사들인 땅의 일부는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돼 원상 복구 명령까지 내려졌습니다. 코로나 하루 확진자가 735명으로 105일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는 간판도 없이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80명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입건됐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한미동맹이 백신 동맹에 밀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미국과 백신을 교환하는 백신 스와프를 협의하고 있다고 했었죠. 하지만 미국의 반응은 기대와는 좀 다른 분위기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해외에 보낼 백신이 충분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고요. 미 국무부가 백신 협력을 논의하고 있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는데 캐나다, 멕시코 등 인접 국가 그리고 새롭게 구축한 안보협력체 쿼드를 언급했습니다. 이 쿼드에서 빠져있는 우리나라 순위가 더 밀릴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첫 소식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기자회견장에 200밀리언이라는 숫자가 내걸렸습니다. 취임 92일 만에 백신 2억 회 접종 달성을 자축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은 공짜고 안전하다며 접종을 독려했습니다. 미국 우선 방침도 분명히 했습니다. We don't have enough to be confident to give it, send it abroad now. But I expect we're going to be able to do that.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한미 간 백신 스와프를 거론한 지 하루 만에 미국이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배경에는 미일 호주 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에 한국 참여를 압박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전략적 백신 협력 방안을 시작한 겁니다. We've talked about in terms of our arrangements with Canada and Mexico, and we've talked about in our arrangements with the Quad.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도 쿼드 백신 전문가들과 인도 태평양 지역의 백신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SNS에 이례적으로 밝혔습니다. 지난달 첫 쿼드 정상회담에서도 미국은 쿼드를 중심으로 내년까지 10억 회분의 백신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자체 개발한 시노백 백신을 개발 도상국에 공급하며 백신 외교를 펼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이 주도하는 보아오 포럼에 지난 20일 영상 메시지를 보내 미중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미국에 제안한 이 백신 스왑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 장원재 기자가 취재를 했습니다. 우리는 화이자 백신을 요청했지만 미국은 아스트라제네카를 제안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에게 화이자 백신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채널A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국민 우려를 감안해 화이자 백신을 제공받는 방향으로 미국과 협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화이자 백신은 우리도 넉넉하지 않다며 난색을 표해 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First and foremost, we are focused at this stage on the vaccination effort here at home. 다만 미국은 비축용으로 보유 중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제공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이미 캐나다와 멕시코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400만 회분을 지원했습니다. 미국이 3억 회분을 확보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상온에서 6개월까지만 보관할 수 있어 미국으로서도 계속 쌓아둘 수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이미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모더나도 화이자와 같은 방식이지만 상반기 공급 일정이 미뤄지는 등 수급 불안이 크다며 화이자 백신 스와프가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3억 명이 맞을 수 있는 6억 회 분량의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장원재입니다. 백신 수급에 돌파구가 잘 안 보이다 보니 러시아 백신이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도 가능성을 점검하라 이렇게 지시하면서 이 식약처가 해외 공간에 스푸트니크 V의 정보 수집을 요청했는데요.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방식이 아니라 이 아스트라제네카와 같은 방식이라 이 특히 혈전 이상 반응 여부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황규락 기자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외교부에 보낸 공문입니다. 러시아 스푸트니크 V 백신을 접종 중인 12개 국가의 제외 공간을 통해 혈전 증거 같은 이상 반응 사례와 인과성 평가 정보를 수집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스푸트니크 백신 도입에 줄곧 부정적이던 방역 당국이 입장을 바꾸기 하루 전날 보낸 겁니다. 각국의 동향들과 부속적인 데이터들을 좀 확인하면서 충분히 도입 가능한 영역인지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스푸트니크는 지난해 8월 세계 최초로 개발됐지만 임상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물 백신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난 2월에서야 연구 결과가 공개돼 유럽의약품청이 허가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다만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과 같은 제조 방식이라 혈전 부작용 우려를 받고 있습니다. 스푸트니크 백신도 러시아 국내에서도 약간 좀 반신반의 하는 그런 추세고요. 공식적인 발표 자료나 뭐 기사나 해가지고 중증 부작용이 있었다. 뭐 이런 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방역 당국은 아직 기초 정보 수집을 하는 단계라며 향후 유럽의약품청의 허가 결과를 중요하게 참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이 넉넉한 백신을 보유한 미국에게 백신을 빌리거나 지원받으려는 나라들의 이른바 백신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정치부 김민지, 경제정책산업부 이다혜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다혜 기자,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백신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얀센 백신 투여 후에 혈전이 나타났다는 보고로 접종이 중단되자 화이자와 모더나 같이 바이러스를 직접 주입하지 않는 방식의 백신을 6억 회분을 갖고 있다며 미국 국민을 안심시켰습니다. 얀센과 아스트라제네카를 제외하더라도 미국 인구 3억 명이 두 번 맞을 수 있는 물량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김민지 기자, 이제 미국이 이 백신들을 이제 다른 나라에게 빌려주거나 지원을 해준다는 건데요. 네. 앞서 리포트를 보면 그 순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먼저 바이든 대통령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Deal with this. I was on the phone with for about half an hour today and the Prime Minister of Canada. We helped a little bit there. We're going to try to help some more. But there's other countries as well that I'm confident we can help, including in Central America. 네, 이 이야기를 한 같은 날 미국은 미국이 중심이 된 4개국 안보협의체, 즉 쿼드 가입국들이 백신 공유를 협의했다, 이런 사실을 공개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순서로는 캐나다와 멕시코 같은 미국 인접국이 우선 공급 국가이고 이어서 쿼드 참여국, 그리고 동맹국 순이 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미 대통령이 이제 직접 쿼드 참여국을 챙기는 거 보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네. 이 정확하게 이 쿼드가 뭡니까? 네, 쿼드라는 것은요. 미국, 일본, 인도, 호주 이렇게 4개 국가가 참여한 비공식 안보회의체인데요. 중국을 견제하는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중국이 중국산 백신을 다른 나라에 지원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막고 또 동시에 쿼드 참여국에 혜택을 줘서 결속력을 다진다는 포석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미국은 한국도 이 쿼드에 참여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쿼드에 참여하면 백신을 좀 먼저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쿼드에 참여한다면 아무래도 백신을 빌려오기가 좀 더 수월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중국과의 관계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입장에서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어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분야에 따라서는 우리가 충분히 쿼드와 협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쿼드에 참여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지정학적 위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중국의 관영 매체는요. 한국의 쿼드 참여는 중국과의 신뢰를 훼손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쉬운 일이 아니군요. 자, 이다혜 기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맞고 싶어하는 건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인데 미국은 주변에 아스트라제네카를 주려고 하나 보죠. 네, 자신들이 안 쓰는 백신이라면 갖고 있을 필요가 없겠죠. 미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아직 사용 승인도 받지 못했고요. 보관 기간도 6개월 정도입니다. 결국 미국이 쌓아두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얼마 뒤 폐기해야 하는데요. 그럴 바에는 생색내며 필요한 나라에 주는 게 낫다. 이런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자, 김민지 기자, 이제 다음 달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는데 이게 더 주목이 돼요. 뭔가 좀 좋은 소식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당장 쿼드에 가입해서 2순위로 올라서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동맹국으로서의 지위를 강조할 수밖에 없겠죠. 정의용 장관은요, 미국에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이런 점을 강조하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 관심을 갖는 반도체가 협상 카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의용 장관이 반도체와 백신이 맞교환 대상은 아니지만 민간 기업이 협력을 확대하면 한미 관계의 개선을 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업계도 어느 정도 수긍하는 분위기입니다. 한 재계 사람에게 물어봤는데요.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해외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 백신 도입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러시아 백신은 뭐 바로 구할 수는 있는 겁니까? 네, 일단은 우리나라 제약사가 러시아 백신 이 스푸트니크 V를 위탁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백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구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한국 코러스가 국내 제약사 7개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6억 5천만 회분을 생산할 계획인데요. 전량 수출용이기는 하지만 만약 국내 허가가 난다면 이 중 얼마를 국내용으로 돌린다거나 생산량을 늘려서 백신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안전성이에요.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와의 제조 방식이 비슷하다면서요. 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스푸트니크 V의 혈전 사례를 집중적으로 정보 수집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까지 러시아 국민 700만 명이 접종받은 걸로 알려졌는데 이후 이상 반응이나 부작용 정보가 지금까지 공개된 게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유럽의약품청이 허가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허가 심사 기준을 충족할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우리나라 식약처나 질병청이 유럽과 미국 등 해외 규제기관의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국내 사용을 허가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네, 희망하는 백신은 없고 구할 수 있는 백신은 불안하고 진퇴양난인데요. 방역, 외교 모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지, 이다혜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자, 정부가 향후 10년 동안 전국 어디에 철도를 새로 깔지 그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고속철도를 촘촘히 깔아서 전국을 2시간 생활권으로 묶겠다는데요. 어느 지역에 노선이 생기는지 박재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재 경북 포항에서 강원도 강릉으로 가려면 버스를 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대중교통 이용하면 5시간 반 넘게 걸리니까 좀 하루를 다 소비하게 되고 좀 힘든 점이 있는데 개인적인 볼일이나 업무 때문에 강릉까지 가게 되면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동해안을 따라 철도가 연결되면 5시간 14분 걸리던 포항 강릉길이 1시간 반이면 충분합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건설할 우리나라 철도망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고속철이 깔린 시옷자 형태, 기존 경부선과 호남선을 중심으로 사각지대를 촘촘하게 연결할 계획입니다. 우선 동쪽은 동해선을 깔고 한반도 정남쪽 여수는 익산부터 고속철을 연결합니다. 서해안에도 고속철이 깔려 서울에서 충남 홍성까지 2시간 20분 걸리던 시간을 48분으로 단축할 계획입니다. 전국이 2시간 생활권이 되는 겁니다. 또 부산과 울산, 대구, 대전 등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광역철도망을 구축해 하나의 거대한 생활권으로 만듭니다. 수도권의 경우 인천, 고양, 남양주, 하남 등 동서남북을 도심과 연결해 어디서든 30분 내 이동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 거의 출퇴근 시간이 반 정도로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고 전국권에서도 상당 부분 시간 단축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는 10년 동안 114조 7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인데 오는 6월 사업을 최종 확정한 뒤 예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갑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네,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이 옷가게 직원의 뺨을 때리는 영상 다시 봐도
충격적입니다. 사건이 벌어진 지 13일이 지나서야 벨기에 대사관이 공식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부인이 입원 중이라 대사가 사과한다고 밝혔는데 이 대리 사과가 또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주한 영국 대사관 주재로 열린 영국군 참전용사 추모식. 피터 레스쿠이의 주한 벨기에 대사가 참석했습니다. 부인의 옷가게 직원 폭행 사건에 대해 그동안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레스쿠이의 대사. 오늘도 별도 발언은 하지 않았고 행사가 진행되던 10시 30분쯤 대사관 SNS를 통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입장문에는 대사가 부인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사과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부인의 행동은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폭행 사건 이후 뇌졸중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부인이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경찰 조사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어제 외교부가 벨기에 대사관 관계자를 정부청사로 불러 경찰 조사에 응하고 사과할 것을 권고한 지 하루 만에 입장문을 내놓은 겁니다. 대사관 SNS에는 부인이 직접 사과하지 않은 점을 비난하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행을 당한 직원은 대사관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제 공개된 CCTV 영상 속 부인의 행동도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신발을 신은 채 흰색 바지를 입어보거나 벗어놓은 옷을 의자에 내버려두는 모습이 담겨 있어 태도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직장 동료가 만남을 거부한다고 흉기로 공격한 남성 사건의 추가 속보입니다. 이번 사건 피의자에게 성범죄 전과가 있었다는 사실 새롭게 전해드렸죠. 그런데 피해자에게 자신이 전과자라는 사실을 먼저 알렸고 겁박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승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직장 동료를 스토킹하고 흉기로 공격해 구속된 20대 남성. 영장 심사를 받고 나온 뒤 취재진을 향해 공격성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6년 전에도 특수강간 혐의로 붙잡혀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12월 출소했습니다. 수감기간 중 다른 수용자를 폭행해 추가 처벌까지 받았습니다. 직장 동료들은 경찰 조사에서 남성이 자신의 범죄 이력을 언급하며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범행 이틀 전에도 집에 가려는 피해자에게 과거 저지른 범죄를 언급하며 겁을 줬습니다. 정말 죽어버릴 거예요. 전에도 전 여자친구 때문에 깜빡깜빡했고. 경찰은 이런 진술을 바탕으로 스토킹 과정에서 협박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협박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기존의 살인미수 혐의 외에 협박 혐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또 피의자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한 대를 포렌식해 스토킹 정황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구속된 피의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반성하는 태도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채널A는 이 남성의 6년 전 범행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사건의 피해자를 고려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보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사건은 이번 사건과 닮은 점이 많았는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없었습니다. 결국 재범으로 이어졌죠. 이어서 구자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성의 이전 범행은 2015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연인 관계였던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집착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성은 마지막으로 만나달라며 피해자를 불러낸 뒤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하며 성폭행하거나 12시간 동안 차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남성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고 이듬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이 흉포하게 진화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고 전자발찌도 부착하지 않았습니다. 연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충동적으로 행동한 측면이 있고 성범죄 전과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또 성범죄 재범 위험성과 사이코패스 평가 점수가 중간 수준으로 나와 재범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0대 초반이었던 남성이 아직 어려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도 평가했지만 재판부의 이런 판단은 결과적으로 오판이 됐습니다.
이 남성은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살인 미수를 저질렀고 피해 여성에게는 회복되기 어려운 외상과 정신적 트라우마를 안겼습니다. 초범이고 나이가 젊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계적으로 적용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예측이 4개월 만에 깨져버린 거죠. 남성에게 더 엄격한 보호 관찰이 이루어졌다면 이번 사건을 막을 수도 있었을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구미에서 혼자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아이의 친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경찰과 검찰 수사를 거쳤지만 친모로 밝혀진 이 여성 여전히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숨진 채 발견된 구미 3살 여자아이의 친모 성모 씨가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합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입니다. 석 씨는 첫 재판에서 숨진 아이의 시체를 숨기려 한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바꿔치기에 빼돌린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여전히 부인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았으니 바꿔치기 한 적도 없단 겁니다. 판사가 출산한 적 없냐고 묻자 석 씨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피고인 본인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전제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딸이 살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아이는 4번의 DNA 검사 결과 모두 석 씨의 친딸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석 씨가 딸이 낳은 아이를 불상의 방법으로 빼돌려 불상의 장소에 데려갔다고 공소사실에 적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아이를 바꾸고 빼돌렸는지는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 겁니다. 아이를 바꿔치기한 과정이 밝혀지지 않아 사라진 아이는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황. 석 씨가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법원 앞에서는 석 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집회도 열렸습니다. 시민단체 회원들은 숨진 아이를 위한 밥상도 차렸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갓 쓰레기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라도 밥 좀 먹었으면 했어요. 두 번째 재판은 다음 달 11일 열립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네, 이번에는 시청자가 보내주신 제보로 취재한 뉴스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차 시동이 갑자기 꺼지는 상황, 아찔하죠? 이런 일이 반복돼서 10번이나 수리를 받은 차주가 자동차 회사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 도움을 드릴 수 없다, 이런 답답한 대답만 내놨습니다. 김지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 갑자기 속도가 줄더니 터널 앞에 멈춰섭니다. 쌩쌩 달리는 길에 갑자기 차가 경고등이 다 들어오면서 진짜 차가 갑자기 멈췄거든요. 진짜 되게 당황스러워서 죽을 뻔했고요. 2019년 2월 출고된 벤츠 차량을 지난 1월 중고로 구매한 서유성 씨. 4개월 동안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일이 여러 번 있었고 지금까지 10번이나 서비스 센터에서 수리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수리를 받은 지난 13일, 수리를 마치고 나온 지 5분 만에 또 시동이 꺼졌다고 주장합니다. 서 씨는 벤츠코리아 측에 대책을 요구했지만 서비스 센터에 민원을 접수하겠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은 도움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어렵습니다, 고민이. 2019년 차량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교환이나 환불해주는 제도가 시행됐지만 서 씨의 차량은 출고된 지 1년이 넘어 해당되지 않습니다. 출고 이후 3년 동안 받을 수 있는 무상수리 외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 수리해서 이제 출고했을 때 이건 이제 문제는 이제 개선이 안 되는 경우에 이거에 대한 이제 조치 내용이 없어요, 현재. 서 씨는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제가 위험하게 팔 수도 없는 거고 제가 지금 현재 탈 수도 없는 거고. 벤츠코리아 측은 이 사안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혁입니다. 축구선수 기성용 씨 부자가 농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기성용 선수는 문제가 된 땅을 살 당시에 영국에서 활동했는데 농사를 짓겠다며 계획서를 냈습니다. 경찰은 투기 목적으로 땅을 샀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땅 곳곳에 붉은 황토가 드러나 있고 각종 건설 차량과 장비도 놓여 있습니다. 2016년 기성윤 선수가 7억 4천만 원을 주고 매입한 곳입니다. 이곳은 기성윤 선수가 산 땅인데요. 원래는 밭이 했지만 바닥에 돌가루를 깔아 차고지로 쓰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해 다른 용도로 쓰다가 적발돼 최근 원상복구 명령까지 내려졌습니다. 땅을 살 당시 기선수는 영국 프리미어리그 수완지 시티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기선수는 대리인을 통해 농사를 짓겠다는 농업 경영계획서를 제출한 뒤 농지를 매입했습니다. 농지 그 자기 취득 증명 발급한 그 절차에 의해서 일상적인 업무로 그냥 처리했다는 거예요. 2015년부터 2년간 기선수가 사들인 토지는 11필지, 이 가운데 6필지는 농지입니다. 비슷한 기간 광주FC 단장이었던 기선수의 아버지 기용욱 씨도 두 필지의 돈을 샀습니다. 부자가 사들인 땅은 15,000여 제곱미터, 약 4,600평으로 매입 금액은 58억 원이 넘습니다. 2, 3년 전에 들은 것 같아. 못 받으나. 이거 가서 농사를 질 테니 땅에 그 사람들이. 기선수는 땅 일부가 공원부지에 매입되며 10억 원이 넘는 보상금도 받았습니다. 기용욱 씨는 아들의 이름으로 축구센터를 만들고 싶었다며 투기 의혹은 억울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투기 여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홍익인간,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우리 교육 이념이죠. 민주당 의원이 교육기본법에서 이 문구를 삭제하는 법안을 냈다가 여론의 반발에 철회했습니다. 이 법안도 쇄신도 정책도 선거 패배 이후 갈팡질팡하는 모습입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교육기본법에서 홍익인간 문구를 삭제하는 법안을 냈다가 철회했습니다. 교육계, 종교계는 물론 민주당 지지자들까지 중국의 동북공정 빌미를 주는 거냐며 거친 비판을 쏟아내자 자진 철회한 겁니다. 지난달 셀프특혜법이란 반발에 철회한 민주유공자 예우법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당 쇄신을 놓고도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당원 당규를 고쳐가면서까지 서울 부산시장 후보를 낸 것을 반성했다가 한 발 물러서기도 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은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당원 당규는 그것이 곧바로 옛날로 꼭 돌아가야 된다. 그거는 아닙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 대한 인식도 오락가락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대명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동력을 잃은 것은 아닌가 뒤돌아보고 반성합니다. 하지만 소신 발언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일부는 입장을 바꾼 반성문을 썼습니다. 또 부동산 세금 완화론을 꺼내들더니 부자 감세란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태도를 바꿨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주 고가를 갖고 있는 국민을 대한 세금이 종부세여야 된다. 오늘 확실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부동산 정책 기조는 보완입니다. 보완. 군 가산 전제, 모병제 등 조율되지 않은 예민한 이슈들이 중구난방으로 제기되며 혼란을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서울 부산시장 선거 패배 이후 민주당의 갈팡질팡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욱입니다. 이렇게 혼선이 빚어지자 민주당도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개별 행동을 단속하는 문자를 이렇게 보내기도 하는데요. 워낙 의원 수도 많고 또 열성 지지층 목소리도 커 수습이 쉽진 않은 분위기입니다. 최성 기자입니다. 군 경력 인정, 모병제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가 민주당 발로 쏟아지자 단속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국방위 간사 측은 개별 발의를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돌렸습니다. 종부세 완화 등 민감한 법안 발의 때는 지도부와 사전 조율하라는 지침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갈팡질팡하고 당내 쇄신 목소리가 작아지는 건 권리당원들, 특히 강성당원 눈치를 보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선거에서 졌다고 종부세를 내리느냐며 종부세 완화 움직임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권리당원들은 초선 의원들의 소신 발언 이후로도 민주당 의원실 174곳으로 이 같은 팩스 입장문을 전달해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뽑아준 사람이 누군데 당이 어려울 땐 단결해야 되고 자숙해야 되고 하는데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독단적인 행동을 그렇게 해버리고 신기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문자도 싫다 그러면 국회의원 하지 말아야죠. 민심보다는 당심을 더 고려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친문당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어려워서 지금 뭐 변화와 개혁으로 방향을 전환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다양성이 없다면 그것은 민주당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단일 대우로는
또 현실적으로 재집권도 어렵다고 생각이고요. 다양한 의견의 존중과 소통이 필요할 때라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여랑야랑 이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자,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갑자기 뭘 했습니까? 사과를 했습니다. 갑자기가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갑자기 네. 누구한테 한 겁니까? 오늘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면서 박원순, 오고던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적당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현충원은 적당한 곳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이었는데 별도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그러니까 기자들도 물어는 봤군요. 성추행 피해자들에게 왜 현충원에서 이 사과를 하는지. 네, 장소가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있지만 무엇을 사과한다는 것인지 내용도 없어서 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성추행 피해자에게 사과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의식한 행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한 열흘 전쯤에 그 피해자분을 만났습니다. 제대로 된 사과 한번 못 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쩌면 이 사건은 한 여성이 겪었던 사건이 아닌 대한민국 모든 아들, 딸들의 일일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 이 사과를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사과로 받아들일지 의문이네요. 그렇지 않아도 조금 전에 오고던 전 시장 피해자가 저는 현충원에 안장된 순국 선열이 아닙니다. 도대체 왜 현충원에서 제게 사과를 하시나요? 너무나 모욕적입니다. 제발 그만 괴롭히세요.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조차 국민과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자, 감사원이 김어준 씨 권으로 이 TBS 교통방송을 찾았다면서요. 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을 진행하는 김어준 씨가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출연료로 고액을 받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는데요. 김어준 씨가 오늘 라디오에서 직접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일개 라디오 진행자 때문에 감사원이 특정 기관을 감사한 사례가 감사원 역사상 있었나요? 이명박 정부 때 KBS 정현주 사장 찍어내기 위해서 감사원을 동원했던 것처럼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말은 이 자기를 찍어내려는 이 정치 감사다 이런 주장이네요. 네, 하지만 TBS가 세금이 지원되는 방송국이다 보니 감사 대상이 맞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아직 정식으로 감사를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국회가 이 감사원에 아예 정식 감사를 요청하자 뭐 이런 요구도 나왔다면서요. 네, 여야는 오늘 국회 상임위에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TBS는 국민의 세금 400억 원이 들어가는 그런 기간입니다. 감사원에 감사 요구를 하는 것은 상당히 정당하다고 보는데 해주시기는 그걸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특정 진행자를 찍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국회를 활용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자, 김어준 씨는 자기 출연료 문제가 이게 나라 망할 일이냐 이렇게 반박하던데요. 네, 나라 망할 일은 아니지만 서울 시민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봐야 될 일은 맞습니다. 김어준 씨가 공공재인 라디오에서 이렇게 본인 해명을 계속하는 것도 적절한지 생각해 볼 문제인데 싶습니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 황제 조사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장면이지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공수처장 관용차에서 내리는 모습입니다. 그 자체도 논란이었지만 당시 공수처가 낸 해명 자료가 또 거짓 논란에 휩싸였었지요. 이 기획재정부에서 파견된 간부가 쓴 이 해명 자료 허위 공문서에 해당되는지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은우 기자입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문상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정책기획 담당관에게 최근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공수처에 파견돼 임시로 대변인 업무를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 간부에게 불똥이 튄 겁니다. 공수처는 지난 2일 김진욱 공수처장의 업무용 차량을 이성윤 지검장에게 제공해 황제조사 논란이 불거지자 해명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관용차 두 대 중 2호 관용차는 피의자 호송용으로
뒷자 성문이 안 열려 제공할 수가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2호 관용차는 호송용으로 개조하지도 않았고 공수처 관계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보도자료가 허위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검찰은 문 담당관을 상대로 보도자료 작성 경위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정부기관의 보도자료도 공문서에 해당되는 만큼 공수처가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는지가 쟁점입니다. 검찰은 김진욱 처장의 조사 필요성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예, 우리 관용차가 지금 그거밖에 없어요. 이성윤 지검장은 자신을 향하고 있는 김학의 전차 간 관련 수사가 적절한지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겠다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검장은 지난해 7월 수사심의위에 수사 중단 권고를 받고도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행했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이 지검장이 수사심의위를 놓고 내로남불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다시 코로나와 백신 관련 속보입니다. 먼저 다소 걱정스러운 확진 상황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735명 지난 1월 이후 최대치입니다. 방역 고삐도 풀리고 있는데 서울 강남의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80명이 넘는 사람이 입건됐습니다. 현장 모습 장하연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무리별로 앉아주세요. 무리별로. 신분증 제시해주세요. 불이 꺼져 깜깜한 공간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대부분 마스크도 쓰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11시 45분쯤 서울 강남의 지하 유흥업소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술을 마시던 사람들이 적발된 겁니다.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해 비상계단에 숨어 있다 발견됐습니다. 일부는 비상구와 화장실, 옥상으로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술을 먹던 장소에는 안주와 술병이 널려 있습니다. 적발된 유흥주점은 지하 1층 270평 규모로 간판이 따로 붙어있지 않았습니다. 지하 2층에 있는 한정식집 간판만 외부로 노출돼 있는데 유흥주점은 한정식집인 것처럼 신고하고는 무허가 영업을 해온 겁니다. 그동안은 주차장 쪽으로 별도 출입문을 만들어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경찰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83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서울 유흥시설은 지난 12일부터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만큼 이 기간에 영업을 한 업주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네, 이렇게 철없이 방역수칙 어기는 어른들, 아이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어른들은 막 마스크 잘 써라, 코로나 조심해라 하는데 몰래 클럽에서 막 놀고 있잖아요. 어린이보다는 어른들이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등교 개학이 한 달 반째 학생과 교사 확진자가 많아지며 다시 긴장감이 맴돌고 있는 학교에 찾아가 봤습니다. 백신만 기다리며 아슬아슬하게 학업을 이어가는 아이들 모습 제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등교길, 배웅에 나선 학부모들의 심정이 편치 않습니다. 500명, 600명 줄어들지 않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불안하죠. 학교 안 방역수칙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 여기 이 가림판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앉아서 밥을 먹을 때도 그 쉬는 시간에도 엄청 조용하네요. 네. 4학년 때까지만 해도 안 이랬거든요. 근데 코로나 시작되고 다 이렇게 됐어요. 고3 쉬는 시간 같아요. 이제 짝이 없고 혼자만 앉고 다 떨어져 앉아서 그게 좀 아쉬워요. 누가 짝꿍되냐 이런 것들 궁금하잖아요. 맞아요. 복도는 썰렁하고 화장실만 가서 코로나 전파를 최대한 맞게 한 것 같고요. 하루 종일 마스크를 내리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체육평가 했는데 마스크 쓰고 달리느라 힘들었어요. 제일 그리운 게 뭐예요? 운동이에요. 5학년 때 수학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이제 등교가 시작된 후 선생님들은 하루하루 비상입니다. 아이들 밥 먹을 때 마스크를 벗는 순간이잖아요. 선생님들의 그 민감도가 굉장히 상승하게 되죠. 요즘엔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보다 방역 책임이 더 큰 부담입니다. 학부모님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확진자가 났어요. 저희가 이제 보건당국에 물어보면 이제 학교에서 판단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학생도 선생님도 한마음으로 바라는 건 백신 접종. 백신이 들어온다면 맞을 것 같아요? 아, 네. 엄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백신 많이 맞은 나라들에 마스크도 벗고
진짜로 돌아갔다는 뉴스가 나오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어떤 생각 들어요? 좀 부러워요.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까지 모두 안전해지기 위해 집단 면역이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전체적으로 사회가 같이 그 속도를 내야지 학교만 먼저 맞는다고 해서 별로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려면 또 가정이 또 안전해야 되고요. 여인선이 간다였습니다. 네, 이렇게 백신이 간절하지만 한편으로는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몸이 마비되는 증상이 40대 간호조무사에 이어 20대 공무원에게서도 발견됐습니다. 평소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젊은이였습니다. 방역당국은 1차 조사에서 혈전이 아니라 뇌출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경남 하동군청 소속 28살 공무원. 코로나19 대응 요원으로 분류돼 지난달 16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습니다. 3주가 지난 뒤 두통과 함께 오른쪽 팔과 다리가 마비되는 증상을 느껴 병원을 찾았고 뇌출혈 진단을 받아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금 마비 증상도 많이 풀리고 얘기도 조금 하고 그렇게 바뀌었어요. 조금. 방역당국은 1차 조사 결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부작용인 희귀 혈전증과는 거리가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뇌에 있는 혈관 기 이상이 있어서 혈관 기형이라고도 좀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뇌출혈로 추정된다라는 소견이 있고요. 백신과의 인과성 여부는 내일 열릴 피해조사반 회의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 사지 마비 증상을 보인 40대 간호조무사 사례와 함께 논의됩니다. 방역당국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대로 오늘 40대 간호조무사 가족을 만나 지원책을 논의하고 향후 중증 이상 반응 신고자에게는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피해 신고 접수나 긴급 복지 신청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물론 전문가들은 국민들이 아스트라제네카라도 빨리 접종하는 것이 집단 면역에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다만 화이자나 모더나처럼 더 안정성이 보장된 백신을 풍부하게 보유한 국가들이 아스트라제네카를 찬밥 대우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미국도 화이자 대신 아스트라제네카를 우리에게 주려 한다고 전해드렸죠. 강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즘 이스라엘 거리에선 마스크를 쓴 사람보다 안 쓴 사람이 많습니다. 인구의 3분의 2가 맞은 코로나 백신 덕분입니다. 대부분 화이자 백신입니다. 930만 인구가 맞을 수 있는 백신은 이미 1월에 전량 확보했고 추가로 800만 명분을 계약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존에 계약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00만 회분은 취소하기로 정했습니다. 혈전 부작용 논란을 일으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추가로 도입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겁니다. 이스라엘 최고 방역 책임자는 아스트라제네카가 그냥 버려지는 걸 원치 않는다며 다른 곳으로 보내는 걸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이미지 악화와 신뢰 문제를 이유로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백신이 필요한 나라에 되팔거나 동맹국에 무상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아예 중단해버린 덴마크. We're now convinced of the plausibility and the causality of this rare syndrome of VITT. 보유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5만 5천 회분은 독일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프랑스도 코백스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50만 회분을 6월 말까지 공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화이자 모더나 백신은 대상이 아닙니다. 백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이제는 양보다 질로 번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우입니다. 지난 19일 전남 완도에서 생선국을 먹은 주민 2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요리 중 이 북어 내장이 섞인 걸로 보고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같은 날 여수에서도 집에서 복어를 먹은 60대가 긴급 이송되는 사고가 있었죠. 온라인에서는 이 복어 독 해독제라며 다양한 속설이 공유되는데 따져봤습니다. 복어 내장과 난소에 가장 많은 독, 이 테트로도톡신이라는 맹독성 신경물질로 해양 세균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섭취 후 짧게는 20분 만에도 증상이 나타나는데 입술 마비, 구토, 안면 무감각, 심한 경우 중증 호흡곤란입니다. 온라인에서는 미나리를 먹으면 중독이 안 된다, 머위가 복어독 해독제다 이런 글이 공유되고 있는데요. 사실인지 관련 연구를 확인해봤습니다. 2019년 이 실험 뒤에 미나리 추출물과 복어독 추출물을 투여했을 때 이 미나리 추출물을 투여한 뒤에 치사 시간이 연장됐다는 국내 연구 결과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미나리로 중독 사고를 막을 수 있다거나 이 머위가 해독제라는 속설, 이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어독 해독제 있을까요? 없는데요. 그 이유 해양동물학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뱀독을 예를 들어보면요, 대부분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분자량이 큰 성분이기 때문에 면역을 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복어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는 정반대된 분자량이 아주 작은 화합물이에요. 항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2017년 시행령 개정으로 이 독 제거가 필요한 복어를 조리해 파는 음식점은 이 복어 전문 조리사를 둬야 하는데요. 복어 독 끓이고 구워도 사라지지 않으니 반드시 공인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가 손질한 걸 먹어야겠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최근 한 통신사의 인터넷 서비스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해당 통신사가 어제 공식 사과했습니다. 다른 통신사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져서 정부가 모든 통신사에 대해 실태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한 유튜버의 폭로로 시작된 인터넷 속도 논란. 뭐지? 분명 10기가를 쓰고 있는데 500메가도 아니고 100메가로 서비스가 되고 있다고 모뎀, 공유기 모든 것을 체크해봤지만 이틀 만에 180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자 KT는 어제 공식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10기가 이용자 중 오류가 발견된 24명 고객에게 요금을 깎아주는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KT 계열사가 직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속도 측정 문제로 도급비를 차감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품질 문제를 설치 기사에게 떠넘긴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소비자들은 속도가 느린데 이유가 있었다며 분노합니다. 저는 500메가짜리 상품을 계약을 하고 구매를 한 거잖아요. 답답할 정도로 느려서 속도를 체크해보면 나와봐야 뭐 100메가, 200메가. 옆집에서도 인터넷을 많이 쓰면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답을 하더라고요. 억울하죠. 이 돈을 내가 왜 내지? 보상받는 과정도 쉽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직접 최저 속도를 측정해 통신사에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는 통신사 3사의 상품 전체로 조사 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내일부터 계절의 시계가 제자리를 되찾겠습니다. 오늘 서울은 한낮에 27.5도까지 올라 초여름처럼 더웠는데요. 내일은 23도로 떨어지면서 따뜻한 봄 날씨 정도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을 살펴보면 아침에는 서울이 16도, 대전은 14도로 포근하겠고요. 한낮에는 대전이 23도, 부산은 19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4도 정도 낮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서쪽 지역에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수도권과 충청에 1mm 안팎, 호남과 제주에 5mm 미만으로 살짝 지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제주와 남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의 양이 적기 때문에 내일도 건조한 날씨는 계속됩니다. 건조특보가 내려진 서울 등 내륙과 강원 산지에서는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에는 대체로 맑고 포근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울분을 느끼십니까? 국민 10명 중 6명이 만성 울분에 시달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울분을 부르는 사안 1위로 이 정치의 부도덕, 부패가 꼽혔습니다. 이 거리두기로 답답한 것보다 이 지도층이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을 때 더 울분을 느낀다고 답했는데요. 내로남불, 불공정, 반칙 이런 게 쌓인 거겠죠. 오늘의 한마디는
정치만 생각하면 화나고 답답한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